오늘의 양식 제목 부활의 첫 증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긴 관계로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함께할 가족 지인들에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도 묵묵히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도 큰 은혜를 입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여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거둬 돌무덤에 장사한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장사한 후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놀란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이기세라 무덤까지 뛰어갑니다. 이들은 아직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그저 예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의심할 뿐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그 발을 떼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인기척이 느껴져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천사 두 명이 예수를 누우셨던 침대 양쪽 가장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돌아보니 누군가 서 있습니다. 환한 빛에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 앞에 서 계실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옮겨놓겠습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는 음성에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립니다. 자신 일곱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있을 때 귀신을 몰아내시고 자신을 불렀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다시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그때처럼 대답합니다. 라보니 선생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고 일러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부활의 소식을 주변에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도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